팩트를 시작하는 법. 오늘 강의를 함께 하게 된 넥슨 코리아의 김시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조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듣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지도 있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제 프로필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는 블루올테라에서 이제 일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오위즈 블레스를 한 2년 조금 넘게 작업을 했고, 넥슨 마비노기2가 접힐 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넥슨 메이플의2에도 또 잠깐 있었고, 그리고 세븐나이츠를 이펙트 캐릭터 담당을 했고요. 현재는 넥슨 리터너즈에서 DS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다음 달에 북미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목차를 한번 볼게요. 저희 제 주제가 이펙트 시작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려면 게임 이펙트가 뭔지, 그리고 제가 왜 EPT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이펙터가 어떤 식으로 하게 해서 이펙트가 됐는지, 그리고 왜 이펙트를 시작할 때 막막하다 혹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필수툴, 엔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툴들의 그런 기본 구성 요소, 마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Q&A를 받을 테니까요. 네, 그때 질문 있으시면 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게임 이펙트라는 뭘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게임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 너 넥센 다니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어르신들은 아직 넥슨을 잘 모르시는. 그러면 아니 저 넥슨 다녀요. 그럼 너 거기서 무슨 일을 하니? 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어른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잘 생각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게임할 때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고 빵빵 터지는 거요. 네, 제가 그런 거를 만듭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그래도 게임 FPS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하고 먼저 넘어갈게요. 아까 그런 정의 말고요. 단어의 정의를 먼저 보면요. FX를 이펙트인데요. 그걸 이펙트를 빠르게 발음하면 FX가 되는 데서 유래가 됐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펙트 한번 해보세요. 이펙트, 에펙, 이펙, 에펙, 팝팝팝팝. 네, 이렇게 FX가 됩니다. 이펙트는 그래서 효과, 예, 우리나라 말 그대로 효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펙트, 이펙터. 네, 사실은요, 정확히는 FX 디자이너예요. 네, 그래서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펙터라는 단어는 게임 이펙터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펙터라고 부르는 게 FX 디자이너분 오늘 뭐 할까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마치 애니메이터처럼 뭐 하는 사람이란 뜻, 혹은 조금 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펙터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사람을 구하거나 뭘 할 때 뭐 이펙터 분 어디 계세요? 뭐 이펙터라고 하지 FX 디자이너 분이라는 얘기는 잘 안 쓰죠. 그래서 저희는 편하게 앞으로도 이펙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 이펙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걸 만들면서 이제 어떤 걸 제일 궁금해 하실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앞집에 녹색 창을 이용해서 게임 이펙트를 검색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보다 좀 놀랐어요. 이렇게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실 때는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순서대로 제가 그 게임 이펙트를 검색했을 때 나온 단어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게임 이펙트 디자이너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게임 이펙트 배울 수 있는 곳, 게임 이펙트 포트폴리오, 게임 이펙트 직업, 네, 디자이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저는 뭐 스킬, 뭐 어떤 스킬 좋아요? 이 이펙트 어떤 거예요?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직업적인 걸 정말 많이 물어보셨더라고요. 근데 NDC에서 사실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펙트 어떻게 됐는지나 이런 쪽에 대해서 강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어왔던 이 질문들, 이펙터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배울 곳은 어디일까요?
포폴은 어떻게 만들까요? 인문계 나와도 취업이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다 같이 해서 취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뭘까요? 사실은 이 질문 때문에 제가 이 PT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혹시 주변에 이펙터 소개시켜 줄 사람 있어? 이게 정말 제가 많이 듣는 얘기예요.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은 좀 같이 동감을 해주실 수 있겠는데, 있을까? 네, 어쨌든 제가 이것 때문에 PT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이 앞에서 있는데 이펙터는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질문을 들으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없어요, 저밖에. 근데 제가 당장 이직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저를 뭐 딱히 나보고 올래라고 한 것도 소개시켜 달라는데. 그래서 사실 진짜로 약간 이펙터가 구하기가 어려운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펙트 자체가 게임아트에선 좀 소수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경력자 숫자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어디선가 다 잘 먹고 좋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분들을 모시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하기가 힘들면 네,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이 소개시켜줄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게임 다 좋아하시니까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조금 더 같이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PT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일 관심 있으실 것 같은 분들은 네, 제가 생각해도 혹시 여기 대학생분들 있으세요? 대학생분들 손 한번 역시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 이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펙터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안전합니다. 이것까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근데 네, 앞에서 사실은 말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 다른 아트에 비해서 직군적으로. 근데 그만큼 좀 복잡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니면 이펙트에 계실 다른 분야분. 그러니까 게임 업계인데 뭐 아트일 수도 있고 뭐 기획자일 수도 있고. 혹시 그냥 다른 업종이다, 이펙터가 아니다. 네, 얼마 없네요. 네, 생각보다 더 얼마 없네요.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영상 쪽 분이 좀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UI 디자이너. 왜냐하면 UI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좀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UI는 보상 이펙트라든가 아니면 뭐 스테이지 끝났을 때 이럴 때. 근데 별 빵빵 몇 개 터져주면 되잖아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경 모델러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터 분.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애니메이터랑 이펙트를 떼놓고 얘기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네, 그냥 존잘님. 사실 이분들은 뭐든지 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뭐 애니도 잘하시고, 모델링도 잘하시고. 네, 이게 1인 개발자이실 수도 있겠죠. 프로그래밍도 잘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전직군은 뭘까요? 네,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상 편집 쪽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엔진을 뺀 그 기본적인 나머지 툴들,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사용 툴들이 겹치십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는 직군. 사실 이펙트를 보통 저희가 무슨 피격이라고 표현, 특히 표현하는데 총을 맞는다거나 뭐 총을 쏜다거나 마법을 던진다거나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타격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타격감에는 네, 이펙터에는 제 생각에 애니메이터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펙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되느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펙트로 전직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의외로 처음부터 이펙트를 시작하는 것보다. 그래서 영상 작업하실 분들이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터나 배경을 하시다가 아 내가 필요에 의해서 더 이상 부탁하기도 귀찮아서 내가 직접 하겠다 라고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신입으로 시작.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학과나 아니면 학원 수료 뭐 이런 쪽으로 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네 제가 이쪽에 좀 속해요. 제가
관련 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애니메이션과를 졸업을 했어요. 네, 사실 그냥 막연히 애니메이션을 좋아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갭이 크더라고요.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은 안 시켜주고 졸업 작품은 만들어내야 되고 아마 여기서 많이 계신 분 중에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2년을 휴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이제 그럼 다들 고민을 하죠. 이제 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정말 게임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게임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뭘 할지를 좀 많이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그러던 와중에 블루홀에서 아르바이트를 딱 마침 구하더라고요. 근데 뭐 처음부터 거기서 이펙트를 만들었던 건 당연히 아니고요. 만들어진 이펙트 툴에, 이펙트에 제가 툴에다가 붙이는 작업만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뜯어서, 네, 저는 혼자서 좀 독학에 가깝지만, 물론 물어볼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이 좋게 네오이즈의 블레스 정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많이 받은 질문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펙트를 배우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까? 네, 이게 되게 질문이 많았어요. 제가 이 질문은 아마 같이 일하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이분들은 심지어 같은 업계인데. 일단 도구가 생각하시는 게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또 엔진이 많고요. 그리고 그 엔진은 또 복잡합니다. 그러면 어떤 툴들이 있길래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는 거지?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제일 기본은 이 세 가지예요. 포토샵, 맥스, 애프터 이펙트. 근데 이것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충은 이제 하다 보면 이것저것 하게 되거든요. 뭐 크라카토아나 뷰 만드는 프로그램, 뭐 물이나 피 같은 거 할 때 액체 만드는 프로그램, 뭐 파티큘러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티클을 만드는 거고 폼은 오라 같은 거 작업할 때 하시는 거고요. 옵티컬 플레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렌즈 플레어 이렇게 뭔가 빛 광원 효과를 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시퀀스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펙트에 사용하는 엔진을 한번 볼게요. 크게는 지금 사실은 제가 다섯 가지를 썼지만 뭐 현실적으로 쓰는 거는 유니티랑 언리얼 정도일 수도 있는데 뭐 옛날에는 크라이 엔진도 유명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아케이지 2가 있을 수 있겠고요. 겜브리오가 있고요. 겜브리오는 정말 옛날에 우리가 아는 많은 PC 게임들, 캐주얼 게임들은 겜브리오로 많이 작업을 했어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는 제가 작업했던 메이플2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다 이런 표정을 지으세요. 이걸 다 배워야 돼? 어떡하지? 네, 그러면은 다행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다 잘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아시면 이제 시작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툴들 중에서 뭐 짜잘한 플러그인들 다 제외하고요. 포토샵, 3D맥스,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엔진은 따로 다를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 세 가지 툴의 중요도를 한번 볼게요. 맥스 같은 경우 그리고 포토샵, 엔진 이렇게 있는데요. 맥스는 제 생각에는 이건 저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뭐 별 셋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2D 게임이 거의 없으니까요. 만들려면 3D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 하려면 거의 다 맥스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맥스가 별 3개 정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포토샵이 맥스보다 더 높냐. 사실은 메쉬가 없어도 이펙트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텍스처가 그리고 실제로 메쉬가 있어도 텍스처를 안 넣으면 맥시가 안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포토샵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엔 엔진이죠. 왜냐하면 엔진에서 거의 모든 거를 이제 이펙트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엔진을 공부하는 게 이 툴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엔진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된 엔진을 한번 대충 설명을 해볼게요. 자체 엔진이 있고요. 네, 이건 추천 정도는 랜덤이에요. 랜덤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정말로 그 뭐랄까 작업자 능력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어진 게임을 보면 마비노기 원두 실버바인이라는 자체 엔진을 했고요. 마비노기 2도 자체 엔진이었어요. 실버바인을 똑같이 써서 개조해서 했습니다. 세븐나이츠도 네 개조를 해서 엔진을 만들었고 검은사막도 정말 그 그래픽이 놀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엔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프로그래머는 느님들의 정말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근데 이 자체 엔진을 사실 쓰는 이유가 돈 아끼는 것도 돈 아끼는 건데 굉장히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작업자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되게 작업자는 좀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캠브리오를 보면 네, 이것도 두 가지 정도, 별 두 개 정도 할 수 있고요. 네, 저는 메이플2에서 캠브리오를 처음 접했고요. 이거 역시 사실상 3D Max에서 게임 이펙트를 제작하신다고 보면 돼요. 대신 Max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인게임에서 다시 얹어서 봐야겠죠. 네, 이것도 뭐 굳이 하신다면 말릴 순 없지만 네. 그럼 세 번째는 유니티입니다. 사실 제일 아마 최근에 많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천 정도를 보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 넷 정도. 최근에 X나 다크 어벤져 3 같은 게임 그리고 저희 DS 프로젝트도 네, 지금 유니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바일 게임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이게 메뉴나 이런 게 처음 시작하시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히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장점일 텐데요. 게임이 만들었을 때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네. 뭐 이건 다 그래픽 좋다 하는 게임들은 언리얼이죠. PC 게임으로는 테라, 불소 뭐가 있고요. 오버히트 같은 또 명작이 있죠. 네. 저희 게임이라 딱히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언리얼은 저희가 PC나 모바일이 아니고 콘솔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뭐 파이널 판타지나 아니면 언차티드 뭐 최근에 우와 하는 그래픽들은 다 언리얼로 거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높은 그래픽 퀄리티를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언리얼을 팍 이걸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기도 이런 부분이 살짝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사용을 요구함으로써 좀 확실히 무겁죠. 그래서 또 이걸 다 배워야 되나. 네, 다행히 다 배우진 않으셔도 돼요. 네. 왜냐면은, 네,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이런 큰 틀들이 굉장히 많은 틀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학 공식을 알면 뭐 1 더하기 2를 알면 다른 데서 1 더하기 2를 찾으면 되잖아요. 뭐 더하기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원리로 네, 이펙트의 구성 요소도 이제 어느 정도 어디나 비슷합니다. 네, 굉장히 단순해요. 먼저 에미터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티랑 언리얼이 있고요. 네, 참 간단한 대충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이 말들은 그냥 사실은 정확히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면 수준이에요.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뭐 트랜스포머라고 얘기도 하지만 위치값, 어떤 위치값에서 시작할 건지 이니셜 로케이션이라고 치면 어디 처음부터 어디 위치에서 시작할 건지 듀레이션은 이미터가 얼만큼 작동을 할 건지 똑같은 단어를 쓰죠 둘 다 딜레이 예 우리가 아는 그 딜레이입니다 얼마나 있다가 이 이펙트가 나올지 그리고 살아있는 시간 라이프타임 예, 여러분의 인생의 라이프타임 같은 거죠 그리고 스타트 사이즈 이니셜 사이즈 사실 보시면은 다음에도 좀 더 보여드릴 거지만요 여기 이니셜로 시작하는 부분과 스타트로 시작하는 부분 네, 두 가지로 사실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은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Color of Life 그리고 Color of Life 똑같죠. 시간에 따라서 색이 어떤 식으로 변할 건지, Size of Life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어떤 변할 건지, Size of Life 예, 오버랑 바위가 뭐 얼마나 차이가 큰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매테리얼의 종류인데요. 이 렌더러가 어떤 매테리얼을 가지고 읽어서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차이가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보노보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더 간단하게 저도 더 천천히 설명드렸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사실은 처음에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아까 지금 말한 에미터는 뭐냐? 에미터는 파티클을 시뮬레이팅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파티클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공기 입자 아니면 뭐 하나하나 떠다니는 것들, 작은 것들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파티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더 하나하나 애니메이트를 이렇게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뭐 몇 천만 개씩 있는데 그거를 키를 잡아서 하나씩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그 파티클들을 하나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이펙트 구조가 있고요. 그 안에 이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터들이 이렇게 파티클들을 생성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여기까지 설명해도 대충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정말 이름만 다르다. 네. 소진섭 씨랑 태기 형이 정말 이름만 다르잖아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뭐, 하대시는 일은 좀 다르지만, 네, 이름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이름이 좀 더 다른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조를 최근에 봤는데, 참, 그전까지는 이 짤방이 왜 쓰이는지 몰랐는데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 참견쟁이처럼 대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2m가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그 2m에 대한 구성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걸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은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이거는 풀어 쓴 거예요. 아까 그 되게 좀 보기가 표 자체가 복잡했으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찾아보시거나 그러면 한 번에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보시기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미터는 수명, 네, 얼마나 살 건지 이 파티클이 뭐 어떤 크기로 얘가 처음부터 컸을지 아니면 작아질지 몇 초 있다가 나올지 어떤 크기로 시작할 건지 그리고 몇 초 동안 얘가 이미 파티클이 나오고 있을지 그리고 어디서 시작할 건지 어떤 색으로 시작할 건지 어떤 렌더링을 써서 어떤 매테리얼을 써서 이게 될 건지 그리고 어떤 기본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건지 그리고 시간당 개수는 몇 개씩이나 뿌려줄 건지 이런 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아 네 색상도 있네요. 어떤 색깔로 시작할 건지 똑같아요. 이게 유니티인데요. 앞뒤로 해볼게요. 그냥 한글을 그대로 네 영어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수준은 다 아시지 않아요? 네. 라고 얘기하겠는데 저도 다시 공부했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네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언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겹쳐서 볼게요. 언열, 유니티 네 보시면 생각보다 글자가 그렇게 많이 변하는 게 없어요.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니셜 스타트 네, 그 차이랑 뭐 바이 아니면은 오버 뭐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모든 구조가 이펙트들은 이 구조가 있어야지만 이펙트의 정의를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언리얼이랑 오른쪽이 언리얼이고요 왼쪽이 유니티인데 사실 시연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좀 시연까지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좀
캡처만 살짝 떠왔어요. 그럼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스타트 스피드가 있어요. 스타트 스피드. 아, 이거는 잠시만요. 네, 안 보이네요. 네, 여기 잘 작게 보시면 왼쪽에 네, 이게 보기가 힘드네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는 없네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이니셜 사이즈라고 있어요. 이쪽은 좀 더 글씨가 편하니까 잘 보이실 것 같네요. 그럼 밑에는 이니셜 벨로시티 값이 있고요. 다시 이거 유니티로 돌아오면 여기 보시면 스타트 스피드가 있어요. 네, 벨로시티나 스피드나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사실은 어쨌든 속도라는 면에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 다 각각의 속성들이 결과적으로 어디인가 숨어져 있어요. 이 툴들에. 즉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걸 찾고 익숙해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원리는 같다라는 거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펙트들이 이 속성들을 사실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거 속성들만 설명드리는데 뭐 제가 해본 적 있는데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가 하나하나 걸려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조만 알면 어떤 툴들은 다 똑같다. 그게 두려울 게 없다. 얘는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배경인데 빨간색 불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셔. 이펙터가 빨간색 불을 넘겨줬어요. 근데 나는 파란색 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컬러라는 값만 찾아서 아 컬러 어딨지? 컬러 어딨지? 아 컬러가 여기 있구나. 어 색깔 한번 바꿔볼까? 하시면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생각보다 네 바꿔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간단한 이펙트의 제작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포토샵에서 텍스처를 만듭니다. 텍스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출력을 할 수 있겠죠. 그 텍스처를 각각의 엔진에서 매테리얼에 넣어요. 이게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잠깐 짧게 시연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매테리얼에 넣는 게 네 언리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렵지만 네 유니티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해서 드롭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이 매테리얼에서 이펙트가 어떤 속성으로 보일지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테리얼을 아까 말했던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그 이미터에다 넣는 거죠. 이 텍스처를 출력해라 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미터 위에 값을 사용해서 이제 파티클을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키를 안 주고 실제로 근데 뭐 프로젝트에서 저는 이 파티클을 손으로 하나하나 키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감사한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제 시작해볼까. 이거 보시면 놀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여기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만드는 과정을 한번 잠깐 짤막하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아, 네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파티클이 있어요. 이 파티클이 있는데 이런 오라 같은 느낌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는데 먼저 텍스처는 이런 종류의 텍스처를 사용해요. 되게 좀 이상하게 생겼죠, 텍스처가. 이제 매테리얼을 생성을 할 겁니다. 이 텍스처를 넣어줘야 되니까요. 아까 매테리얼을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테리얼에서 저희는 가장 많이 쓰는 속성인 에디티브를 선택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드롭만 하면은 유니티 같은 건 굉장히 간단한 케이스로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색깔을 다시 해주었네요. 흰색으로. 제일 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로 이제 파티클 시스템을 선택을 해서 파티클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네, 0.으로 위치 값을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네, 아까 만들었던 매테리얼을 집어넣겠죠. 그럼 미세하게나마 이제 파티클이 바뀌신 걸 볼 수 있으세요. 지금 너무 오래 살고 있어요. 네, 좀 짧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좀 더 랜덤 값으로 좀 짧게 살게 바꿔줄 겁니다. 그럼 애들이 좀 더 금방 확 줄었죠. 너무 줄었으니까 조금 더 값을 올려줄게요.
스피드인데요. 스피드도 네. 너무 일률적이면 다 재미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중간값들을 거의 넣어줘요. 0으로 하면은 보시다시피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타트 스피드 말고 이제 얘네가 삶에 따라서 라이프타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될 건지를 숫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빨리도 해주고 그럼 점점 빨라지죠. 이펙트가. 네. 근데 얘가 이펙트가 틱틱하고 사라져요. 보시면. 앞하고 나올 때. 그래서 이게 부드럽게 나오고 부드럽게 사라지기 위해서 앞뒤를 알파 값을 줍니다. 그러면 끝에 보시면 이제 부드럽게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흰색은 아까랑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흰색을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흰색에서 그럼 파란색으로 변하죠. 점점 색깔 변화를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컬러바 메뉴들은 사실 거의 모든 툴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컬러 값만 찾으셔서 한번 바꿔보시면 내가 그게 생각보다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세팅을 해놓은 값으로 똑같이 하려고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 사이즈가 너무 작죠? 한번 키워볼게요. 네,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다 일률적인 모양의 약간 많이 어색하죠?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방향으로 가니까요. 색깔도 좀 어떤 거는 좀 밝게 해주고 어떤 건 어둡게를 랜덤 값, 스타트 값을 지금 잡아주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리얼에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네. 색깔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값들이 조금 처음에 보시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1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어색하니까 좀 랜덤하게 어떤 애는 0도에서 시작하고 어떤 애는 5도에서 시작하고 어떤 애는 뭐 25도에서 속하고. 그래서 이 값들을 되게 랜덤하게 보여주는 게 이펙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수 있어요. 텍스처 한 장을 쓰지만 한 장처럼 보이면 없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사이즈가 또 똑같죠? 그 부분들을 처음에는 작게 했다가, 연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점은 작았다가 점점 커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 건데요. 반대로 시작점이 커졌다가 끝으로 점점 작아지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을 만들 때 이런 식의 그래프를 사용을 합니다. 네. 보시면은 간단하게 어느 정도가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값을 체크해 줌으로써 이 댐프 값이라고 그러는데 댐프가 마찰 값이에요. 마찰 값이 커지면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조금 더 줘서 이제 이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아, 편하게 아니라 좀더 자연스럽게 텐션이 있게 보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 값을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얘가 지금 넣으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돌아가시는 게 보이죠? 크게. 더 빠르게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연기들은 이렇게 올라가진 않지만 굉장히 천천히 보면 이렇게 약간씩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게 에미터의 시작점인데요. 어떤 모양으로 에미터를 이제 만들어주느냐 아닌데, 저는 일단 동그랗게 해서 이걸 기본으로 만들어줘요. 아까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텍스트 한 장으로 만든 거예요. 뭐, 시퀀스 쓴거 아니고요. 렌더링 쓴거 아니고요. 그래서 최대한 랜덤하게 보일 수 있게 이 텍스처들을 조정을 해주는 게이 값입니다. 색깔도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아까 먹였던 그런 그라데이션 색깔들이 같이 먹어요. 그래서 일하실 때 굳이 이펙터한테 뭐, 아, 이 색깔 하고 싶어요, 이 색깔 하고 싶어 해서 부탁하시지 않으셔도 자기가 직접 색깔 조절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면 되겠다. 이런 색깔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해서 다른 직군분들도 충분히 응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맥스 파티클이 지금 1000개인데요. 이 1000개가 사실 너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커져도 지금 여기서 맥스 파티클 숫자를 정해주면 이 이상은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적화할 때 좋겠죠. 그리고 뭐 나오는 개수는 좀 더 풍성하지만 33개가 되면 무조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뭐 이걸 당장 해서 쉽지는 않겠죠. 근데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거를 천천히 나중에 혼자서 따라 하신다면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단계를 거치지 않으셔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쉽죠. 네, 쉬울 거라고 믿지만 네, 참 공허하네요. 그래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유튜브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언열을 보시면 언열 쪽에는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순서대로 스텝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 자막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요. 이펙트 튜토리얼 강좌라고 치면 59만 개가 나와요. 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근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런 자료가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찾아보시면 있다. 하나하나 따라 보실 수 있다. 이게 지금 언열의 유튜브 사이트입니다. 지금 링크 하신 거 나중에 올라갈 텐데요. 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엔진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들이 있습니다. 다 각각의 사이트마다 있고요. 네, 유니티에도 있어요. 유니티에도 보시면 자습서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안에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 언열에 비하면 조금 부족해요. 예, 깊게 공부하기가 조금 예, 좀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열도 마찬가지로 깔면요 깔자마자 그런 학습에 관련돼서 이쪽은 좀 바로 알려주는 편이에요. 학습 탭이 있고요. 거기서 슬라이드를 보시면 학습 탭에서 콘텐츠 예제들이 있어요. 이 예제들에서 직접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언리얼 쪽에서 연관이 돼서 이쪽으로 이 콘텐츠 예제들을 다운받으면 그 강좌를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언리얼은 좀 더 친절한 게 여기서는 좀 잘 표시가 안 돼요. 맨 끝에 이제 빨간으로 점으로 쳐놨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 위에 점이 깜빡깜빡 거려요. 마치 게임할 때 튜토리얼처럼 이거 클릭해봐. 그 다음에 이건 클릭해봐. 이거는 이런 걸 하는 거야. 굉장히 하나하나 게임 튜토리얼처럼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접근이 어려워서 하실 수 있으세요. 세 번째, 에셋 스토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에셋이나 엔진, 아까도 사실 악셉트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셋 스토어예요. 지금 이 모든 게 다 연관이 돼 있고요. 그 예제 파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딱히 포토샵에서 내가 잘 못 그려도 아니면 맥스에서 내가 메쉬를 잘 못 만들어도 거기 다 예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에셋 스토어에서 제공하시는 걸 가지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팁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모든 건 똑같아요. 그림도 그렇지만 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그 에셋 스토어에 있는 것들을 그림 그리츠처럼 최대한 똑같이 만들려고 생각하시는 상태로 하시는데 약간 다른 게 그림은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툴에서 시뮬레이팅하는 숫자들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정들의 값들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 보려고 하시면 됩니다. 뭐, 네, 이거는 그냥 공부할 때 모두 다 하는 얘기죠. 질문을 많이 하자. 만약에 학원 다니신다면 뭐 선생님을 귀찮게 하시면 되고 업계에 계신다면 동료 이펙터들을 귀찮게 하시면 네, 어느 정도 충분한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 네, 그럼 포럼이랑 카페를 이용하시면 거기서 꽤나 많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것도 안 되면 구글 검색. 네,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네, 영상을 많이 보자. 저는 최신 트레일러나 그런 것들을 좀 즐겨서 봤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흐름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즘에 만들어지고 있는지 애니나 이펙트 그런 연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거를 캡처를 한 다음에 한 칸 한 칸씩 봐요. 한 장 한 장씩. 그럼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동영상으로 볼 때랑은 느낌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저장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 관련을 해서 채널을 쭉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네,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났습니다. 참고로 네, IGN이 제일 크고요. 여기는 거의 매일매일 새로운 동영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그림 아실 수 있는 분이 모르겠는데 네, 핀터레스트입니다. 핀터레스트는 최근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펙트 관련 리소스도 여기 굉장히 많아요. 뭐 텍스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영상이라든지. 그래서 자기만의 도서관처럼 해서 그런 것들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벌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공부할 때의 팁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을 받아볼 건데요. 먼저 제가 했던 질문들을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네이버에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제작하고 영상으로 찍은 게 포트폴리오인가요? 포트폴리오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학원을 다녀야겠죠? 뭐 대충 이런 질문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킬 이펙트를 제작하고 영상으로 찍은 게 포트폴리오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대로 스킬을 만드신 다음에 영상으로 찍으시면 되는데요. 뭐 애니메이션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펙트 타이밍 감각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애니메이션이 없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상의 길이는 가급적 2분이 안 넘는 게 좋아요. 이건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네, 길어도 단 봐요. 네. 그래서 최대한 내가 잘한 부분, 어필하실 수 있는 부분 찍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네, 사실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또 이런 부분이 막막할 수도 있어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채를 사용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슨 같은 경우는 넥슨 그 지원 공고서가 따로 있어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career.nexon.com으로 해서요. 거기 가면은 뭐 신입도 있고 경력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포트폴리오와 함께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엔진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될까요? 이 질문인데요. 네, 이거는 제가 처음에 계속 말씀드리시던 거는 단 하나예요. 사실 어떤 툴로 해도 상관은 없다. 왜냐면 어떤 것들이든 다 구조는 같기 때문에 이걸 할 줄 알면 예를 들어서 유니티를 할 줄 알면 언리얼에 이제 들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금방 또 배우거든요. 그래서 굳이 크게 상관은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최근에 프로젝트들이 좀 옛날에는 모바일들이 유니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언리얼이 좀 더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좀 일자리가 많은 쪽을 공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 다음 다른 직군에서 전직하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네, 이거는 뭐 모든 직군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아트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툴 3D맥스, 뭐 포토샵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엔진도 좀 하실 줄 아실 테고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노력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자기 시간을 쪼개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도 실제로 그래서 뭐 실무자한테 과외를 하는 그런 분도 봤고요. 같은 업계에 있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요. 일반 고등학교 혹은 일반 대학을 나와도 취업 가능한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운이 좋게 애니메이션과를 나왔어요. 근데 사실 원하시는 분들이 어떠면 더 심할 수도 있는데 뭐 철학과 나오신 분도 있고요. 네,
정말 근데 잘 그리세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들어갔을 경우가 많아요. 뭐 현실이 좀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뭐 4학년인데 졸업해도 늦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렇게 늦진 않았어요. 네. 뭐 지금이라도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대학 나오시고도 그리고 드로잉 수준 이펙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부분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텍스처가 굉장히 엄청난 고난이도를 요구하진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 편이고 그래서 타이밍 감각을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력만 있으시면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후반에 작업이 압박이에요. 그래서 일이 좀 몰려서 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많은 설명드린 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스트레스가 돼요. 그리고 최적화할 때 이펙트부터 줄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프레임을 떨어뜨리는 건 이펙트가 굉장히 크게 먹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이펙트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엔진에 의해 퀄리티가 많이 좌우됩니다.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는 애니에서 그냥 잘하면 잘하잖아요. 뭐 포토샵도 마찬가지고요. 포토샵에서 잘 그리시는 분도 잘 그리시겠죠. 근데 엔진 같은 경우는 어떤 엔진에서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때깔부터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네 그게 이래서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엔진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이펙터의 전망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비교적 게임 업계에서 높은 레어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 아는 이펙터 있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의 활용 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펙터는 전망이십니다. 네, 지금까지 마치면서 네, 이게 막연했던 이펙트라는 장르를 좀 더 알아가셨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함께 게임의 꽃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